자, 158번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뭐 하겠다는 얘기니? 지나가지 않고 B 지점까지 가고 싶다. 이런 얘기야. 일단은 우리가 이제 A에서 B로 간다라고 했을 때,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 방향의 대각선 방향으로 일단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점, 자, P, 이렇게 세 개, 네 개를 점을 좀 찍어 주시고요. P, Q, 이렇게 R, 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A에서 P로 갔다가 이제 뭐 B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 A에서 P로 가서 B로 갈 때는 장애물이 전혀 제한되는 게 없죠. 그리고 일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A에서 얘들아 Q로 갔다가 이제 B로 한번 가볼 건데 잘 한번 봅시다. A에서 Q로 가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냥 A에서 Q로 일단은 가. 알겠니? 가. 그런데 거기서 뭐만 빼면 되는 거야? A에서 여기 있는 이 지점을 거쳐 가는 것만 빼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두 개, 세 개니까 5팩을 갖다가 2팩, 3팩으로 나누면 1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개에서 뭘 빼는 거냐? 여기까지 거쳐가는 거는 한 칸, 두 칸이니까 세 가지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두 가지인 건 아시죠? 그래서 여섯 가지를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 이번에는 Q에서 B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Q에서 B로 가는 것도 일단은 그냥 일단은 가세요. 일단은 그러니까는 항상 무언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전체를 잡아주시고 거기를 거쳐가는 방법을 구해서 걔를 빼면 나머지 안 거치고 가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Q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세 칸, 두 칸이니까 3, 5팩, 3팩, 2팩 하면 10가지가 되고요. 마찬가지 얘는 2이고 3이니까 뭐 얘하고 약간 좀뭐 이렇게 데칼코마니 느낌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되냐? 10-6 이렇게 돼서 4, 4, 16, 16가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 세 번째는 A에서 이제 자, R로 갔다가 R에서 B로 가는 방법이고요. A에서 R로 가는데 뭐이 폭탄이 전혀 뭐 지장이 있는 건 없잖아. 그치? 그러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잖아. 그치? 몇 칸이고, 여기 한 칸만이면은 그냥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 바로 가짓수가 돼버리는 거야. 왜? 5팩을 4팩으로 나누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다섯 가지 곱하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한 칸짜리니까 얘도 5가 돼서 25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A에서 S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답은 43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뭔가 제한되는 곳을 지나지 않고 가는 방법 확실하게 조금 익혀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한장 넘겨봅시다. 한장 넘겨보시면 선생님이 160번 문제 하나 풀어줄게요. 160번 문제는 이제 뭐 교과서에도 있고 워낙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 한번 알아보자 라고 했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A에서 어디까지, 어디는 무조건 거쳐가야 되겠어? 여기는 무조건 거쳐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얘들아 점을 찍어줄 때 어떻게 찍어주는 게 좋냐면 A에서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P로 잡잖아? 잘 들어보면. 우리가 편하게 구하려면은 항상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내가 편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몇개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P를 만약에 여기다가 잡아버리면 얘네들이 다 걸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P를 잡지 말고요. 여기다가 P를 잡아주세요. 실제는 이 지점을 반드시 지나가기는 해야 되지만 알겠니? 여기다가 P를 잡아버리면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 직사각형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 편하게.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가 여기를 갖다가 굳이 뭐 R이라고 하나 잡아주셔도 상관없겠지. 그런데 여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여기도 여기를 잡아주면 더 낫겠지. 왜? 어차피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은 뭐 호수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P에서는 무조건 여기까지는 그냥 올 수밖에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뭐 하면 되는 거야?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계산해주는 방법도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가 제한이 없다면 그냥 간단히 해결돼 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제한이 되잖아? 제한이 되면 우리가 뭐 해주는 거니 얘들아? 이렇게 방어막을 쳐주는 거야. 방어막을 어떻게 쳐주면 되냐?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P, Q라고 합시다. 얘를 뭐 R, 얘를 뭐 S, 이렇게 잡아주면 A에서 P로 갔다가 Q로 갔다가 Q에서 R까지 가는 건데, R까지 가고 이제 B까지 가는 것, 또는 Q에서 S로 갔다가 B로 가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 자, 선생님과 지난 시간 얘기했는데 보세요. Q하고 R 같은 경우도 얘들아, 여기를, 실제는 여기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를 계산하면 돼? 여기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만 도착하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 다른 방법이 없어.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만 잡아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또는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런 방법도 있다? 여기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있다 생각을 하고 계산한 다음에,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한 가지일 때는 1만 뭐 하면 된다고 해서 빼면 된다고 했지? 어쨌든 어떤 방법 써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 한번 설명해 볼게. 결론적으로 A에서 얘들아 P로 갔다가 Q로 갔다가 R로 갔다가 B로 갈수 있고요. A에서 P로 갔다가 Q로 갔다가 S로 갔다가 B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계산해 보자. A에서 P까지는 뭐가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 칸짜리 여섯 개면 그냥 6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PQ는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QR은 하나, 둘, 셋.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네 가지.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는 여기까지 오는 거하고 뭐하다고 똑같다고. 어차피 여기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면 경우에서 영향을 안 미치잖아. 그렇지? 그리고 R에서 S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두 가지. 이렇게 돼서 6, 8에 48가지가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AP는 6가지가 될 것이고, 1가지가 된다. Q에서 S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우리 많이 했죠? 몇 가지입니까? 10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0가지가 되고, S에서 B는 1가지. 그래서 얘는 60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모두 더하시면은 108가지라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 문제는 뭐 충분히 여러분 고3이고 하니까 나올 수 있고요. 직접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어. 선생님이 직접 계산하는 것만 한 번만 딱 보여줄게. 조금 복잡하니까. 그러니까는 객관식 나오면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당연히 이렇게 푸셔도 당연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서술형이 니네가 있다고 했으니까 서술형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서술형 없으면 직접 계산해버리면 제일 편해. 자, 볼게요. 직접 계산하는 거. 직접 계산한 건 얘들아, 어떻게 계산하냐? 도착하는 쪽 입장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출발점에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있는 도로들은 무조건 1이라고 카운트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1.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이잖아. 그래, 안 그래? 가는 방향에. 여기서는 여기를 거쳐가야 되니까. 가는 방향에 대각선으로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3,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여기는 여기에서 하고 여기서 올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가 될 것이고 5가 될 것이고 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점은 여기서밖에 올 수가 없잖아. 항상 어떤 점이 있으면 얘들아, 진행 방향이면 이렇게, 이렇게 오는 방향이 있거든. 그런데 여기가 막혀 있다면 여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대로 여섯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도착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오거나 이제는 내려가야 되는 거밖에 내려가는 거잖아. 이제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여섯 개, 여기도 여섯 개, 여기도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새로운 출발점이 얘가 되는 거고 얘부터 이렇게 깔려 있는 라인은 다 여섯 개씩 봐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도착점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올수 있고 여기서 올수 있는데 여기서는 올 수가 없으니까는 얘는 그대로 6개가 될 것이고요. 얘는 여기서 6개, 여기서 6개니까 12개의 공간이 되고 그 방법이 있고
이 지점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18가지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다시 똑같이 6개, 여기는 18가지, 여기는 36가지, 여기 마찬가지 6개, 여기는 24가지, 여기는 60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끝났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오는 길이 없으니까 항상 도착지에 가 있고 오는 두 방향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24가지가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84가지가 되고, 얘는 24가지가 되니까 두개 더하면은 108가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몇번 연습 딱 해보시면 틀림이 없어, 진짜로. 알겠지? 그래서 객관식 나오면 이렇게 해버리는 게 훨씬 빨라,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연습 반드시 해놓으세요. 그리고 해시고 잘 혹시 안 된다, 어쨌든 선생님이 사고 난 두칠 주부터는 계속 질문 받아줄 테니까 개별 질문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제일 좀 이제 어려운 난이도로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이 161번, 2번, 3번 세개다 풀어줄 거고, 경우의 수, 최단거리 수에서는 가장 난이도 있는 이제 파트야, 이쪽이. 한번 보시면 무슨 말이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P 지점에서는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고 할때 이렇게 얘기했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P에 도착하면은 P는 이렇게, 여기서 오는 길은 이렇게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즉, 이렇게 가는 길이 뭐 하는 거니? 안 되는 거지, 얘는. 됐죠? 그 다음에 P 지점은 이쪽에서 올수 있고 이쪽에서 올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는 이 지점에서는 제한되는 게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지.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당연히 내가 원래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길은 원래 내가 가지 않는 길이야. 나는 일로 갈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는 카운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여기에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세 지점을 굳이 거쳐서 가는 것만 빼면 되겠지, 전체에서.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문제는 P 지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건 아니야. 그치? P 지점을 지나도 되고 안 지나도 되는 거고, P 지점을 만약에 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좌회전은 안 된다,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 일단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야. 뭘 빼냐? Q R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시면, 안 되는 것만 빼면 될거 아니야.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P로 가고, P에서 R로 가고, R에서 B로 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P 지점에 와서, 굳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좌회전을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라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팩을 갖다가, 5팩, 4팩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게 전체가 되고, 자, 빼겠다라는 얘기야. A에서 Q는 뭐냐? 두 개, 두 개니까는, 4팩을 2팩, 2팩 나누면 6가지가 되겠죠? 곱하기, PQ 1이고, PR 1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의미 없고, R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하나, 둘, 세 가지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의 음인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에서 안 되는 거 카운트 하셔가지고 그것만 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이 친구가 126가지가 나옵니다. 126가지에서 얘는 몇 가지냐? 18가지입니까? 18가지. 그래서 답은 108가지라는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금 더 직접 복잡. 하는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숫자 써서 하는 거. 직접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접 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서 이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1111111111. 뭐, 제한 없죠? 제한 없죠? 제한 없죠? 제한 없네, 이렇게. 여기, 이거 뭐가 되는 거니? 3, 여기 6, 여기 10, 여기 1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4가 될 것이고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여기서도 올수 있고 여기서도 올수 있잖아. 그래, 오는 거는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10이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는 잘 봐봐. 여기는 여기서 10가지고 여기서 10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10가지가 당연히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10가지 중에서는 이쪽에서 6가지가 있고 여기서 4가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쪽에서 오는 6가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결론적으로 얘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오는 10가지하고 여기서 오는 6가지 말고 여기서 오는 4가지만 계산해줘야 되겠지. 이해되겠니? 다시. 여기는 원래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20가지가 돼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서 오는 거는 모두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오는 이 10가지에는 여기서 오는 게 6가지고 직진하는 게 4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좌회전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안 되니까 당연히 직진하는 거 4가지만 뭐 하는 거야? 카운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그냥 20가지라고 하고 이거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몇 가지야? 6가지야. 그럼 뭐 빼도 되겠지. 근데 뭐 조금 더 복잡한 거 만날 수 있으니까 원칙은 사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20가지인데 너는 안 되니까는 너하고 여기 안 되는 거 너는 빼고 너하고 건너서 얘하고 이렇게 더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가지냐? 14가지가 되고 29가지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10가지고 얘가 5가지에서 15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렇게 오는 6가지 문제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오는 거 4가지 문제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가지가 다뭐 하는 거야?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15가지가 되고 29가지가 되고 58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1가지에다가 몇 가지니? 40가지입니까? 50가지네요. 그리고 여기가 108가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6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잘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습니다.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는 직진은 할수 없어. 직진할 수는 없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P라는 거는 얘들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직진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직진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좌회전 하든지, 이렇게 우회전 해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직진 안 돼. 이렇게 통과 못 해. 이렇게 통과 못 해. 이렇게는 안 돼. 그래서 일단은 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진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직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만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PQ는 둘다 이렇게 안 된다고 했으니까, Q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가든지, 여기서, 이렇게만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더 디테일하게 복잡할수록, 가능한 길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고, 길 따라가면 돼, 길 따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1번이라고 잡아주시고, 얘를 갖다가 2번, 얘를 갖다가 3번 잡아주시고, 얘를 갖다가 4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그럼 우리는 1번 길을 따라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 뜻이고, 2번 길을 따라 가보겠다, 3번 길 따라 가보겠다, 4번 길 따라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얘들아, 1번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1번 길은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당연히 여기에서 1번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겠지. 그치? 여기서 여기는 가야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당연히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겠네.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한 가지가 되겠지, 한 가지. 이렇게. 주기를 좀 세워볼까? 주기 세워보면은, 뭘로 해볼까요? 1로 해볼까? 그러면은, 1. 주기로 잡아주기가 애매하네. 그냥, Q1이라고 할게, 여기를. 알겠지? 그러면 A에서
Q1으로 갔다가, P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도착점은 우리가 이제 R로 잡을게, R로 이렇게. 알겠지? T에서 R1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B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일단 경로부터 한번 그 정리해 봅시다. A에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가는 거지, 여기까지. 얘를 따라 가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이렇게 경로 따라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 Q2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나요? 그래서 A에서 Q2로 갔다가, P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R2라고 보면 되겠네. R2, B.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얘가 여길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얘는 Q3라고 봅시다. Q3, A에서 Q3로 갔다가, 엥? Q가 여기 있네? Q가 있었구나. RS로 그럼 잡아야 되겠구나. 얘못 봤어. 잉? 여기를 갖다 이렇게 잡자. 얘를 갖다 R로 잡았으니까 S1, S2, S3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A에서 S3로 갔다가, 그 다음에 Q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R3로 보면 되겠죠? R3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네 번째는 A에서, 자, 여기까지로 와야 되겠지. 이걸 따라가려면이. 그럼 여기를 뭘로 잡냐? S4로 잡자. S4로 갔다가 Q로 갔다가 여기 지점이 이제 R4라고 보면 되겠죠? R4로 갔다가 어디로 가자? 자, B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P 또는 Q를 지나가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 맞지? 이런데, 지나가는 거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문제 뭐라 그랬습니까? A 지점에서 P 또는 Q를 지나서 B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P를 지나가는, 아이고야. P를 지나가는 방법 두 가지, Q를 지나가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고 계산해 보면, 자, A에서 S1까지야. 여기까지는 뭐한 가지가 되겠죠? 곱하기. S1에서 R1까지도 당연히 한 가지가 될 것이고, 아니, P까지도 뭐한 가지고, P에서 R1까지도 한 가지고, R1에서 B까지도 한 가지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한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A에서 S2니까, 여기까지가 한칸한 칸이니까 뭐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4 해가지고 8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S3. 하나, 둘, 셋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고요.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R3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하나, 둘, 셋인데 한 칸짜리니까 세 가지. 그래서 9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S에서 S4까지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하나, 둘, 셋,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답은 뭐가 되니? 21가지인 1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습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조금 힘들 수 있긴 한데, 해놓으세요. 해서 이거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니. 그치? 시험에서. 자. 직접 한번 해주세요. 어? 직접 한번 해주세요. 알았어. 직접 하는 거는 P나 Q를 거쳐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P를 거쳐가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P를 거쳐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그치?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어디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면 거기까지 일단은 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서 따로 카운트하고. 그러면 얘는 뭐두 가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올수 있고 이렇게 올 수는 있잖아. 올 수는 있으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 도착하는 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갈 때 보자, 나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 지금 어디 있냐? 직진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 있는 점은 몇 가지가 돼야 되겠어? 세 가지인데, 이렇게 온게한 가지고, 이렇게 온게두 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직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두 가지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여기 한 가지만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니?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이미, 여기서 오는 거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데들은 다 의미가 지금 없는 점이야. 왜? P를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여기 점은 원래 여기서하고 여기서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를 거쳐간다는 얘기는 P를 거쳐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만 카운트를 하셔야 되고, 얘만 카운트하면, 직접 오는 얘는 뭐 하는 거야?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오는 거두 가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올라오는 거안 돼. 계속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치 올라오는 게안 되거든. 그냥 이쪽에 없는 길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다섯 가지가 되고 얘는 일곱 가지, 얘는 몇 가지, 아홉 가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되겠니, 여기까지? 근데 P 위에 좀 있잖아요. P 위에 좀 어디, 여기? 여기? 네, 아니 P 위에 좀. 여기, 영어. 거기 왜한 가지예요?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직진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계산하지 않는 거야. 얘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P를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P와 Q를 지날 때, 근데 A에서 P 또는 Q를 지나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를 가버려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P를 지나가지 않는 거니까 카운트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해줘야지. 직접 계산할 때. 이해 되겠어? P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아홉 가지가 되겠네. Q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약간 제한사항이 많으면 이거 하여튼 카운터할 때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 연습 좀 많이 필요해. 자, 162, 3번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 해보고 조합 넘어갑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이제 좀더 헷갈려 우리는. 왜? 항상 우리 뭐 이런 걸로 연습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엥?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조금 뭔가 부담스러운 친구는 그냥 내가 만들어 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돼?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뭐가 돼? Q가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냥. 맞지? B, 얘는 Q, 이렇게. 자. P와 Q를 지날 때는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수 있어. 좌회전만 할수 없다라는 얘기네. 그치? 좌회전. 여기를 지날 때 이렇게가 안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가. 그쵸? 이렇게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는 이렇게 좌회전은 의미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카운트 할 필요가 없겠지. 이렇게 와서는 직진하거나 우회전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친구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여기 보면 이렇게 오는 친구하고 이렇게 오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오는 친구는 여기서 했던 것처럼 전혀 문제가 안 돼.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 가능하기 때문에. 그치? 그럼 여기서 오는 친구는 이게 뭐 한다는 얘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됐니? 지금 여기 있는 문제하고 위에 문제 차이는 뭐냐면, 위에 문제는 P하고 Q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니야. 그냥 전체에서 P하고 Q라는 점을 지날 때는 이러한 제한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되겠어? 전체에서. 전체는 그냥 뭡니까? PQ 상관없이.
그냥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8팩을 갖다가 5팩, 3팩으로 하시는 게 전체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우리가 이제 어디서 했던 것처럼 161번에서 했잖아, 그치? 맨 위에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안 되는 것만 내가 굳이 뭐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간 가서 그것만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 와서 PQ, 그러니까 여기 뭐 R이라고 할게. R. 그 다음에 여기 R, S 이렇게 R1, S1이라고 할게. A, R1, P, S1, B 이렇게. 이거는 지금 못 가는 길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와서 얘를 R2라고 할게요. 여기를 S2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A에서 R2로 가서 Q로 가서 S2로 가서 B까지 가는 거. 이거는 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 저는 정리만 해주고 계산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두 가지. 첫 번째가 뭐가 있냐? A에서부터 R1,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S1, 자, P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A에서 R2죠. R2, P, S2, P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그두 가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정도 하면은 뭐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꼭좀 여러분들이 연습해 놓으세요.